알타리무. 알타리무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는데 이렇게 벌레잎이 아이고 많이 먹었고 속을 보니 칼슘과 유황비료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컸는데 어디 하나 궁금하니까 뽑아볼까? 자, 네가 좋겠다. 짜잔.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오, 맛있는 무르 자랐는데? 지금이 딱, 어? 뿌리가 썩을 것 같지? 지금이 딱 좋은 시기네. 다른 친구들도 어디 한번 뽑아볼까? 저기 첫 줄부터 심은 데니까 첫 줄부터 무 옆에 이 친구들은 무고 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첫 줄에 심었던 알타리를 뽑아보자. 너딱세 개, 네 개. 난 욕심쟁이라서 많이 뽑겠다. 하나, 둘, 셋. 으쌰. 비가 와서 흙이 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 뿌리가 왜 이래? 하얗게 된 게. 썩는 건 아닌가? 햇빛에 한번 말려봐야 되겠네. 알타리를 솔직히 이만큼 키워본 적이 없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비가 와서 이런 건지. 비가 와서 뿌른 건가? 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키우긴 잘 키웠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 흙도 많고. 아무튼 이만큼 키웠다는 것에 만족해야 되나? 더 키워야 되나? 파는 거는 이만한 걸 팔던데. 다른 것도 뽑아보자. 이건 품종이 다른 거지? 품종이 달라서 그런가? 어머, 무가 썩고 있는 거였네. 대박. 이게 병이 왔나? 어머. 이것도 물을 뽑아야 되겠는데? 뭔가가 이상하다. 알타리 무가 이상한데? 이렇게 크게는 처음 키워서. 아직 비루님도 남아있는데. 밭에 간만에 와서 했더니 흙이 너무 많은데? 그냥 확 뽑아버려야 되겠네. 에이, 잘 키웠는데. 어디 보자. 너도? 조그만 거 주고, 큰 것만 골라서 뽑아야 되나? 서리가 내려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비가 와서 이런 건지. 뭐가 전부 다 병이 오는 건가? 얜또 괜찮고. 그냥 뽑아야지 안 되겠다. 자,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키우는 데까지는 애지중지 아가처럼 키웠는데 수확 시기가 지난 건가? 8월 19일 같이 파종 기간으로 하면 이것도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보통 40일에서 60일의 생육 기간인데 60일은 지났으니 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무님, 알타리 무님. 맛있게 보이는데 뿌리의 조짐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쫄보라서 무님을 뽑아야 되겠어요. 어이구, 양도 많네요.